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를 채취했습니다. 5kg, 10kg씩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미리 예약해 주신 분들께 보내드릴 잔털 가시오갈피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털이 보송보송하게 생기고 작업할 때 이 가시가 손에 들어가면 정말 아프고 빼기가 어려운 것이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입니다. 이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는 자른 부분을 이렇게 향을 맡게 되면은 인삼 향이 진하게 납니다.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 이파리도 인삼 이파리와 거의 같게 생겨서 얼른 보면 저게 인삼밭인가 싶을 정도로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는 손수레에 실린 상태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길이는 라이터 길이 정도로 대략 불규칙하게 잘라서 종이 상자에 담아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생 잔털 가시오갈피는 술로 담아 드시거나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효능을 살펴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주문을 하시지만 저희가 올해도 생산량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일기가 너무 나빠서 오갈피 나무는 1년에 두 번 성장을 하는데 한 번 성장하고 성장 장애를 입어서 생산량이 약 7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른 나무는 1년에 한 번 쭉 자라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 이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의 특징은 4월 중하순서부터 잎이 돋아나서 성장을 계속해서 6월 말이면 1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장을 잠시 멈췄다가 2차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7월 1일서부터 9월 중하순까지 일기가 좋을 때는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잘 자랐을 때는 약 2m에 가깝게 또는 2m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60-70cm, 때로는 뭐 30cm짜리도 있고 또 많이 큰 것이 한 1m 50 정도 성장하고 성장 장애를 입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이 잔털 가시오갈피는 화물로 받게 되시면은 바로 종이 상자를 열어서 통풍 시원하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커피를 지금 한잔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는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효능 또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약재상 한의원에서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 효능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은 상세한 답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는 술로 담아 드시는 분이나 한방차로 담아 드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 한방차 재료입니다. 오늘은 잔털 가시오갈피 나무를 채취해서 여러분들께 보내기 전에 영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